안녕하세요, 푸른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네, 그간 또 채널에 콘텐츠가 왜 이렇게 올라오지 않냐 막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셨을 거로 생각을 해요. 최근 제가 자료 조사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따로 녹화 영상을 올리거나 할 여력이 좀 안 되지 않았습니다. 먼저 번에 안내드린 대로 저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 시즌4가 나오고 이제 여러 이제 초보분들 이 연속기를 배우실 때 아 좀 보다 실전성이 높은 연속기들을 알아가시면 좋겠다, 연습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CFN에 있는 여러 숱한 리플레이들을 관람을 해서 좀 그 중간 결과를 같이 공유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네, 스파에서는 잘 아시듯이 뭐 류부터 시작을 해서 카게까지 총 36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지금 19개의 캐릭터를 완료를 했고요. 그 내용 네,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류 페이지입니다. 점프 시동과 그 나머지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파츠부터 아홉 번째 파츠까지 일단 요건 임의로 제가 나눠놨고요. 연속기 레시피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점프 시동을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그 지상 콤보에다가 붙였다 뗐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지상 그러니까 그 연속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동기 첫 번째 시동기가 가장 지상 시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, 그래서 그 점을 기준 삼아서 첫 번째 파츠로 이름을 붙였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원자료들을 제가 그대로 정렬만 해놨기 때문에 중복되는 레시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나머지 내용은 그 모자란 캐릭터들을 보충을 하고 다듬어 나가면서 좀 추려나가 볼까 합니다. 이 많은 연속기들 중에서 정말 또 실전성이 높은 것도 다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. 몇 가지들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연속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꾸준하게 생각을 좀 거듭해 봤는데 아직까지 좀 명확한 좀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더라고요. 고민을 깊게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북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기술이 많아요. 이제 뭐 강손으로 시작하는 거, 이제 머리 깨기는 앞중발입니다. 앞중발로 시작하는 거, 뭐 진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약손, 중손, 강손 여러분들께서 1,2,3로 알고 계시는 그 바로 타겟 콤보입니다. 진천으로 시작을 해서 막 바람백이나 레타로 마무리를 짓는다 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또 이 자료에서 재밌는 점은 첫 번째 행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위에 깔때기 모양 임시 필터를 걸어두십시오. 임시 필터 걸어두시면 지금 여기는 필터가 걸려있는데 첫 번째 파츠를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고 싶은 첫 번째 구성 요소를 위해서 필터를 하면은 이렇게 중손으로 시작하는 연속기들만 보실 수가 있고요. 아 그래서 중손으로 시작을 하면은 뭐 안자 강손, 뭐 안자 중손, 또 중손 중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구나라고 좀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지금 그래서 이 그 콤보 목록들은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먼저 선공개를 하고요. 나머지 내용이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나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 이와 더불어서 홈페이지 보수도 이제 간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좀 집중적으로 작업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는 않았고요. 따로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차차 갱신되는 내용을 함께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 이외에도 이 연속기 자료가 정리가 되면 또 차차 여러가지 내용들을 채워나가면서 지내볼까 합니다. 네, 느리지만 항상 꾸준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. 좀 네, 너그럽게 어여쁘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푸른이었고요. 여러가지 콘텐츠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. 자, 다음 콘텐츠에 뵙죠. 오늘 영상 끝!